오늘은 하체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하체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뒤쪽 그리고 허벅지 안쪽 이렇게 운동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맨 처음 자세는 왼쪽 무릎을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요. 자, 발목을 8회 정도 이렇게 돌려줄 겁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상태에서 바로 엉덩이를 자극을 줄 건데 앞으로 너무 과도하게 숙이지 마시고 살짝만 숙여서 8회 정도 반복 동작을 해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거 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과도하게 숙이면은 허리까지 통증을 유발하니까는 요거는 살짝살짝씩 숙여주시고 그리고 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게 가장 주의할 점이고요.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볼 겁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이 발목 돌리기 8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숙이기 해볼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 동작은 이제 허벅지 뒤쪽을 스트레칭을 해줄 건데요. 자, 한쪽은 앞으로, 다리는 앞으로 쭉 뻗고요. 자, 발끝을 향해서 손을 쭉 뻗을 거예요. 자, 무릎은, 요거 할 때 주의할 점은 무릎은 쫙 펴주시고, 팔은 최대한으로 쭉 내려줄 겁니다. 자, 너무 과도하게 내릴 필요 없이 살짝 여기 발끝만 딱 터치해서 할 거고요. 자, 요것도 팔에 동작을 할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튕겨서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발끝만 터치하고 올라오면 됩니다. 자, 8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쪽도 자세를 바꿔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거 할 때 주의할 점은 발끝이 쫙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최대한으로 좀 발목을 좀 세워가지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동작으로는 허벅지 안쪽을 한번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건데요. 다리를 쫙 펴시고, 자, 손은 허벅지를 밀어서, 자, 오른쪽 허벅지를 밀고 어깨를 안쪽으로 쭉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이쪽 허벅지 안쪽이 자극을 받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유지를 8초 동안 해줄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사람의 그 유연성에 따라서 다리를 많이 벌려도 되고 좁게 벌려도 되는데 자극을 더 많이 받고 싶으시면은 다리를 쭉 더 펴가지고 이렇게 쭉 밀어주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자, 오늘 준비한 스트레칭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역동적인 동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